그랬을 때 주변에서 누구니 이렇게 한다, 누구니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이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얘기들을 너무 가감없이 풀어주실, 너무 준비가 되신 작가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옆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한 인사말과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교집합에 오게 되어서 저도 반갑고요. 이 시간에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저희 시중에 나가보면 서점에 요즘 엄마의 말 책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막 나와 있는데, 이번 맞아요. 작가님 책은 내 아이의 말습관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예. 보면 약간 이제 발상의 전환인데, 기존에는 그런 책들과 작가님 책의 차이점이 혹시 뭘까요? 아마 육아서를 보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만 동일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모든 작가님들이, 그리고 이런 엄마의 말이건 내 아이의 말습관이건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엄마의 행동이 변화되어져서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거에 초점일 거냐, 그렇죠. 아니면 내 아이의, 어차피 이제 교사가 아니고 어차피 내 아이를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아이에 집중을 해서 내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그거를 좀더 집중해서 볼 거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우리가 행동이 변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내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부모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행동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점이 어디냐, 목적은 같지만, 그쵸? 시점이 어디냐 했을 때 제가 이제 방법으로 제시했던 거는 내 아이의 말인 거죠. 우리 아이의 말 속에 담긴 마음 신호라든가 속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응을 하자. 왜냐면 이유는 그거예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맞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도 똑같은 엄마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말 연습을 훈련을 해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건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써봤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익숙하고, 불편하구나. 예, 그러면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고 좋긴 한데, 오히려 편안하게 내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했을 때, 아이가 자주 하는 그말 속에, 아이의 그 마음이나 아이가 생각하는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부모님들이 집중해서 반응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러면 아이의 말에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말을 사실 배우는 게 말투라던가 어떤 이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부모한테 영향을 좀 일차적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그러면 아이한테 이제 영향을 줄때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고, 또 거기에서 같은 문화권, 그 다음에 가정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가정 안에서 두 아이 이상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어떤 아이를 키울 때는, 저거는 좀 이해가, 내가. 근데 어떤 아이의 말은, 왜 저런 거를 물어보지?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비교하게 돼요. 비교. 예. 근데 형제끼리도 비교하지만 사실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은 이제 또래 친구 그죠. 비교하게 돼요. 들리는 말이 또 너무 예. 많으니까. 근데 우리 가정 안에서는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비교하는 말을 부모가 하지 않아도요, 아이들도 비교하면서 성장하거든요. 저 친구는 저렇구나. 이 친구는 이렇구나. 그리고 학교의 그런 교육 시스템 자체가 경쟁하거나 서열화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말 속에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비교하거나 서열화하는 게. 근데 가정 안에서는 최소한 우리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말자. 근데 넌지시 부모님들이 하게 돼요. 너는 쟤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다음에 학교 공부와 관련해서도 어때요? 그렇죠. 예, 많이 점수 하죠. 받아오면 맞아요.
자연스럽게 몇 점이야? 그다음에 얘기하자면 평균이 몇 점이었어?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00점 몇명 아, 맞았어? 맞아요. 90점 몇점 맞았어? 자꾸 이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비교하는 부모 아니에요. 하지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이가 이미 비교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비교하는 말을 안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네네. 그러면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조심보다는 약간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잘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지 학습적인 부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랬을 때 주변에서 누구니 이렇게 한다, 누구는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 뭐냐면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처럼 이렇게 차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말이 들려올 때 제가 그 마음으로 아이한테 분명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차단을 하고 우리 아이만 봐요. 그리고 어제의 우리 아이와 오늘 성장한 우리 아이만 봐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얘기할 때 만약에 학교 성적이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뭐 80점 맞았는데 이번에 70점 맞았어요.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뭐 시험이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공부가 조금 안 되어진 건지, 이런 거 아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것만 보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아이랑 비교하면서, 거기서 경쟁 구도로 엄마가 하지 않아도 이미 아이들도 인지하고 있고,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최대한 밖을 보지 않는다. 우리 아이만 집중해서 본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말만 본다. 우리 아이의 생각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이제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듣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특히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요즘은 되게 나쁜 말들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지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요즘 뭐 학교에서도 금지하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뭔가 아이들이 심각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뭐 작가님은 그런 아이들의 말들 어떻게 이제 교정해 주는 게 부모 입장에선 좋은지 한번 조언 좀 해주세요. 우리 행동의 어떤 결과를 보면 부모님들이 대화하려는 소재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손해 하지마. 보고 하지마. 나쁜 말이야. 누가 그런 말 하라고 했어? 어디서 배워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반응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가 부모님한테 실수할 기회도 없고, 그 다음에 얘기할 소재가 이제 없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나쁜 말을 하건, 어떤 이야기를 하건, 좋은 얘기만 부모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만약 배워서 했어요. 그러면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아, 요 부분에 대해서 아이랑 대화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말은 어떤 말이야? 그 말의 뜻은 혹시 알아? 그 말을 했을 때, 너가 들어보면은 어떤 것 같아? 그 얘기를 엄마가 들었을 땐 어땠을 것 같아? 좋네요. 예,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한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볼까?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요즘에는 없을 말은? 수도 있잖아요. 아, 사전에 정의가 돼 있지 않은 말이네? 그러면 너는 무슨 뜻인 것 같아? 아이한테 정의를 시켜보는 거군요. 그래서 그 말이, 너가 사용했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정말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치적인 거나 아니면 정말 아이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그죠. 뜻을 가지고 있을 그쵸. 수도 그냥 있거든요. 친구들이 했으니까 그냥 예, 쓰는 애들도 그냥 있죠. 쓰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 그 뜻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어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거를 스스로, 아, 이거 정말 안 좋은 말이었네? 하고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말을 쓰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부모님들께서 그 말은 안 좋은 말이니까 쓰지 마. 근데 아이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이 쓰니까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쓰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또 강해 보이고 싶어서 쓸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대화의 소재. 아, 너무 좋은 대화의 소재다, 이건. 이렇게 좀 포착하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네. 좋네요.
자, 이제 작가님 책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불안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감정의 언어로 말할 때 어떻게 부모가 대응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작가님이 하나씩 이제 예시나 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불안의 언어로 얘기하는 아이. 불안의 언어라는 게 뭐죠, 정확히? 기본적으로는 불안인데 밖으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은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네. 생각되어지지 않은 것들도 오, 어떤 있거든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굉장히 성실한 아이들이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물 체크하고. 네. 너무 그리고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엄마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좀 부러움을 사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다른 부모님들도 어떻게 키우면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야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아이는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해주는 거가 못 믿은 못 건가요?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괜찮은데 네. 이게 좀 과하게 되면은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강박같이 가는 예. 건가요? 근데 이 친구들은 또 누구까지 걱정이 되냐면 본인이 준비를 안 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다른 친구가 안 걷고 오는 것도 걱정인 거예요. 한번 친구가 아, 이거 나 빌려줘 했는데 자기가 없었어. 그 친구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알겠어요. 다른 친구들 것까지 챙겨서 갖고 가고 하물며 보통 이런 친구들이 우산 이런 거를 그냥 365일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불안한. 언제, 혹시. 그게 이제 준비로서는 굉장히 좋은 맞아요. 근데 성향이지만 그게 그게 이제 가해지면 과해지면 사실은 그 밑에 기저의 심리에는 불안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네네네. 사례들을 넣으신 거군요. 살짝 우리 학부모님들 약간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관점이 있구나라는 또 데서. 그런 불안한 아이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잘하는 부분들을 인정해 주고, 근데 이게 좀 과해졌을 때좀 안심시켜 줄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 놨어요, 책에. 좋습니다. 이제 그 불안이 그렇게 뭔가 챙기는 이제 강박에서 나오는 불안도 있기는 한데 조금 다른 형태의 불안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예시를 들어서 작가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불안한 아이들 중에 특히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치과 갈 때, 어른도 병원 심하잖아요. 갈 때, 네네. 긴장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그쵸.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고 모르는 기계가 오고 가고 하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그 시점이 병원 갔을 때인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근데 또 아팠던 경험이 있으면 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특히 아이들 치과 데려가는 거 유아기 시기랑 초등학교 1, 2학년 때입 빠지고 새로 이 나고 하면서 치과를 다녀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제 최근에 우리 아이 있었던 얘기를 좀 들려드린다면 네. 불안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준다고 꼬시거나 그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갔다 와서 그거 잘하면 뭐 해줄게? 조건이 붙거나 아니면 병원에 간다라는 얘기를 미리 안 얘기하지 하거나 않고 그냥 가서 네, 집어넣고 어떻게 될지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 미리 얘기하면 안갈걸 알고 그렇죠, 소리 그렇죠. 지를 거 아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불안한 아이들은 미리 안내를 해줘야 돼요. 친절하게. 병원 간다라는 걸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사실대로 그냥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리 그 전날, 당일날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통 병원을 예약해서 그렇죠, 그렇죠. 가니까요. 그래서 그 전날, 가기 전날 미리 내일은 치과를 갈 거야. 근데 무슨 무슨 일 때문에 가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물어봐요. 주사 맞아? 그쵸, 그때 무섭죠. 아팠었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주사는 맞게 되면 맞을 수 있어. 그리고 안 맞게 되면은 안 맞을 수 있어. 그거는 선생님한테 여쭤보지 않아서 내일 가서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엄마도 정확하게 몰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대로 그냥 지금처럼 병원 가는 걸 사실대로 얘기하고 치료받는 거 사실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되 그 과정이 얼마나 아팠었는지 그리고 힘든지를 공감해 공감해 주는 주시는 거. 거. 그것까지 우선은 미리 해 주시는 거예요. 예방주사처럼요. 예, 미리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어머님들이 한 걸음 더좀 가주신다고 하면은 예전에 치과 갔다 왔거나 병원 갔다 왔을 때 아이가 잘 해낸 거, 칭찬해 주는 거군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너 그때 견뎠어? 어떻게 참았어? 대단한데. 그때는 그 너무 아팠고 엄마도 사실은 치과 갔을 때 정말 싫었는데 엄마도 그냥 꾹 참았는데 엄마는 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참았어? 너는 그날 어떻게 참을 수 있었어? 라고 아이의 그 기존에 성공했던 그 경험, 그거를 한번더 얘기해 주면서 용기를 가지고 갈수 있게끔 해 주는 좋네요. 거예요. 예, 거기까지 해 주시면 좀 불안했던 아이들이 좀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를 우리 첫째 아이가 가르쳐 줬어요, 이번에. 어떤 걸요?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 줬어요. 팁이 있어요. 네, 좋네요. 아이의 뭐냐면, 입에서 나온 팁. 예, 제가 둘째 아이를 데리고 치과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첫째 아이가 막 달려와요. 그러더니 인형 하나를 들고 와서 선우야, 인형 가지고 가. 얘 안고 가. 얘가 위로해 줄 거야 하고 주더라고요. 줬을 때 둘째 아이가 인형을 끌어안고 자기의 마음을 달래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조금 아이가 불안할 때 우리 애착 대상 잠잘 때 그쵸, 무섭거나 그쵸. 할때 애착이 애착물을 우리가 주잖아요. 물이나. 그런 것처럼 병원 갈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인형이나 이런 거 하나 들고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이게 어른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잘안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맞아요. 아이 입장에서 나오니까 되게 실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른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오히려 더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도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우죠.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작가님이 말해서 아이들 말하는 거에서 아이의 심리나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읽고 대응을 해주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신데,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아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입을 꾹 다문 아이들, 자꾸 엄마 무슨 얘기만 하면 엄마가 혼내거나 뭐 이러면 말을 꺼내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아이랑은 네.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상담했던 그 경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어른들이 부르면 혼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도망다녀요. 너무 속상한 일이네요, 예. 좀. 근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 너는 이런 아이야 라고 네이밍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많이 혼났던 아이들이 집에서도 혼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들도 학교에서 상담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늘 연락을 받고,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보일 때 엄마가 피드백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아이들은 듣지 않죠. 들을 필요가 없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다니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지만 어떻게 돼요? 이미 역동이 엄마가 나를 불러 혼내려고 부르는구나. 이게 벌써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패턴처럼.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때 부정적인 것들을 좀 많이 줬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걸 계속 또 씨앗을 뿌려줄까, 이 아이한테. 만약에 학교에서 많이 혼나는 아이였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오히려 그 과정 안에서 조금 애쓰고 노력한 거는 있는지, 그것들을 좀 짚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 문제 행동은 밖에서 보일 때 행동은 큰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너가 애썼던 거는 무엇인지 끄집어내면 아이가 생각하게 돼요. 내가 엄마 애쓴 거는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혼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가 조금 더 나아지는 방식, 좀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을 해주는 게, 같이 고민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조금 변화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부모님도 아, 얘가 행동은 똑같은 행동인데 사실 그 과정 안에서는 애쓰는 부분이 있었구나. 달라지려고 예, 하는구나. 그리고 몰랐던 것도 사실은 질문하면요, 아이들이 엄마 나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그래, 네가 이런 거는 잘하려고 참 힘썼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정도 또 애써 볼수 있어? 라고 해서 질문의 방향을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노력하는 이 아이를 내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가줄까 하는 그 지점에 좀 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는 이제 바깥에서 많이 혼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집에서 입을 닫는 아이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또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일까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보면은 아이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에 부모님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읽어주지 않는 거죠. 아이의 좋았던 행동들을.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이 그 행동들 줄어들고 잘하려고 하는 노력도 줄어들면서 어차피 내가 이거 해도 부모님들이 칭찬해주지 않는데 반응해주지 않는데 하면은 말도 이제 안 하게 안 하게 되고, 예,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우리가 봤을 때 아직 어리니까 네.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논리적이지 않아도 그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생각을 어른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쵸.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받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잘 실천은 되지 않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공감받지 못했을 때 공감받지 못했어요. 얘기하면 공감받지 않았을 때 보통 상처를 받거든요, 아이들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감받지 않았을 때또 아이들이 말을 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우리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인정해주는 거, 요세 가지만 부모님들이 잘 해주셔도 아이들이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큰 버팀목이자 든든한 지원군이구나,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구나, 참 살만하다, 이 세상 나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듣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말을 하기까지 또 많이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러면 아이들이 부정적인 말이나 뭐 긍정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가정 안에서 소통의 장이 이루어질 수 네. 있고, 예, 그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수 있겠죠. 네, 요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작가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차례입니다. 자, 여기 작가님의 책, 내 아이의 말 습관 요책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이 책을 보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지 작가님 입장에서 한번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소제목이 뭐냐면 모든 육아의 답은 아이의 말 속에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네네. 아이의 말을 들으려면 아이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의 말이 궁금하다, 너무. 우리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 모르겠는 언어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기질이 너무 다르거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들을 했을 때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육아서를 찾아서 엄마가 공부해도 좋지만 아이한테, 오히려 아이한테 아이의 설명서가 있거든요. 내 아이의 설명서.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냥 가서 그거는 무슨 말이야? 나 엄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어떤 말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너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 하고 아이에게 오히려 질문해서 물어보시면 아이가 자기의 설명서를 얘기하죠. 엄마,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엄마가 이렇게 해줄 때난 좋아.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말에 집중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그리고 몰랐을 땐또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또 그것들을 또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알기 위해서 작가님 책을 좀 참고하면 아이가 그런 의도에서 저런 말을 했구나까지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육아는 이제 왈츠를 추는 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와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그두 사람이 맞춰가야 되는데, 동무가 아니라 같이 추는 춤이라는 거죠. 같이 춤을 춰야 되는데 손을 잡고 왈츠를 출때 옆에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가족이 어떻게 춤을 추냐 보면은 우리 아이의 발을 밟을 수도 있고요. 그쵸? 눈맞춤을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그래서 아이의 속도와 엄마의 속도. 아이가 뒤로 가면 엄마가 앞으로 가주고, 또 엄마가 좀 잡아당기면 아이가 앞으로 오고. 그래서 육아를 하실 때는
약간 우리 가족만의 리듬, 그리고 아이와 나와의 리듬을 맞춰서 합을 맞춰서 좋은, 재미있는 그런 춤을 춘다라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좀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는 부분 보면요. 부모님들이 반성문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이런 육아서 보면 또 찔리고, 내가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드시나 봐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 교육과정 안에 육아 공부하는 교육과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랑 같이 성장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괜찮고요. 그냥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확장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이미 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사실 이렇게 교집합, 스튜디오 이걸 들으실 만큼의 아이 교육과 관련해서,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 열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못했던 것만 자꾸 보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엄마 반성문을 계속 쓰시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도 조금 요구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 스스로 자신을 좀 격려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를 좀 바라보시고, 아이도 부모님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작가님의 책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 얘기 듣고 깨달은 점 혹은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10분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해주신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